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기교 없이 음악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너무 많아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뭐냐면 리듬입니다. 리듬. 우리가 이제 리듬, 어떻게 보면 박자 이런 건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박자를 지켜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그 박자와 리듬, 어떤 빠르기를 조금 이렇게 변향만 시켜도 기교 없이도 충분히 노래가 멋있어지실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이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연주곡으로 여러분들께 표현을 하자면 기교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죠. 기교를 많이 넣고 했었을 때, 근데 저는 먼저 기교가 없이 내가 좀 연주를 음악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리듬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박자는 이렇게 연주를 했다면 리듬만 바꿔주면 리듬만 변해도 내가 어떤 기교, 뭐 비브라토, 뭐 끄미만 안 넣어도 얘가 뭔가를 음악하려고 해! 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내가 정확하게 이 박자로 연주를 하고 나서 이 박자 안에서 내가 박자를 조금 딱딱 맞춰서 연주했다면 그 한마디 안에 있는 멜로디를 조금 더 내가 원래는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이렇게 연주를 했다면 한 박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멜 박자는 반박자, 그리고 요 반박자가 남잖아요. 두 번째 음에 반박자가 남은 그 세 번째 음에다가 요 반박자를 붙여서 한 박자 반 이렇게 해서 박자 빰, 딴, 띵, 딴 이런 식으로 딴, 딴, 띵, 딴 이렇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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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연주했던 것을 딴, 딴, 띵, 딴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딴, 따따, 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딴, 딴, 따단, 딴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박자 안에서 내가 이 안에서 이거를 막 벗어나면 안 돼요. 요 박자 안에서 리듬만 바꿔도 굉장히 기교 없이도 음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연습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신다면 훨씬 더 연주의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생각에 들어서 이번에 강의를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좀 꼭 눌러주셔서 저에게 좀 큰 힘을 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